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는 7선에 도전하는 여당 의원과 이에 맞서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야당 후보들의 도전이 뜨겁습니다. 큰 인물이냐, 새 인물이냐를 놓고 지역민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. 김성민 기자입니다. 논산 계룡 금산은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호남과 인접한 만큼 야권 지지세도 상당해 전통적인 충남의 경합 지역으로 꼽힙니다. 7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이인재 후보는 큰 일꾼이 지역 발전을 책임질 수 있다며 남부지역 도민들을 위한 충남도청 제2청사 신설과 국방산업 특구 지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. 과거에 어려울 때에도 저를 계속 국회로 보내주셨는데 한 번 더 신임을 주셔서 제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. 4년 만에 재대결을 벌이는 더민주의 김종민 후보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KTX 논산 훈련소역 설치와 금산 인산산업 테마파크 조성 등을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지난 4년 전 낙선했지만 서울 가지 않고 우리 지역을 지켰습니다. 우리 안희정 지사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습니다. 우리 논산, 계룡, 금산 바꾸겠습니다. 국민의당 이완식 후보는 거대 양당 구도로는 더 이상 지역에 미래가 없다며 국방산업 활성화와 금산 인삼약초 국제화재단 설립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현재 인구가 바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 논산 계룡 금산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. 신친박으로 불리는 여당 최고위원과 안희정의 최측근, 새정치를 내세운 후보 간 3파전이 뜨겁습니다. TJB 김성민입니다.